안녕하십니까. 싱글 미쓰리입니다. 네. 일단 사과 방송 하려고요. 뭐에 대한 사과죠? 아니, 천명 공약한 게 있는데, 네. 아, 집요한 조카 때문에 우리 집에서 촬영하기로 족 했는데. 같다고요? 조카. 네. 너 기, 천명 검사, 내가 천명 검사니까 너 천명 검사 되겠다. 아, 그랬는데, 제가, 어제 영상인가? 그거 보니까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. 면접 봐가지고 저 합격한 거? 네. 그게 지능, 저 컨텐츠 진흥원이지? 뭐, 무슨 말 하시려고 하는 거 사과 방송 아니었어요? 거기서요, 22, 23 워크숍을 간대요. 그래서 저희 집에서 촬영을 못 해가지고. 아니, 그랬는데, 제가 오픈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, 사정이 생겨서 지금 워크숍을 갔는데, 가서 저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. 일단은 7월 달로 연기했습니다. 그때까지 7월 날짜는 제가 아직 못 드리겠고요. 아, 날짜를 줘야지, 여기다. 아니, 7월 어느 날. 7월 어느 날. 그러다 뭐 그때. 31일 날 찍겠네. 그럴 수도 있지요. 그 그래서 지금 상태 그거. 좀 찍어주세요. 이 영상 끝에 붙이고 나중에 애프터로 이제 1000명 공약 딱 해가지고 따라라라라 하면서 보는 거지. 아, 진짜. 응. 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. 매직 큐 해가지고 저는 그냥. 지니요? 진이 자꾸 불러가지고. 요행을 바라면 안 돼요. 요행도 따름 네. 필요하답니다. 네. 그래서 약속을 못 지킨다는, 네. 아니, 공약, 약속을 못 지킨다는 사과 아, 이거 못 방송. 지키는 게 아니지. 연기지. 아, 그래? 아, 어쨌든 간에 연기든 못 지키든 제 시간에 그 약속한 날짜에 이행을 못 했으니까. 그래서 사과드립니다. 죄송합니다.